퓨 피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퓨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부정. 부정이죠. 그럼 퓨 피플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동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뭐하는 사람들은 dispute. 뭐에 대해서?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18세기와 19세기 기간에 유럽과 그 중에 특히 누구? 영국이 대형 제국이 세계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economically 어떻게? 경제적으로 뭐했다? 지배했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반박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특히 영국이 전 세계 그렇게 지배했는지 추가 설명이 이어지게 되겠죠. 영국은 was the crucibl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영국이란 나라는 그냥 저도 모셨어 산업혁명의 시작점. 그래서 모든 시장이 다 바꿔지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건 뭐야 그랬지 얘들아? 크루셔블? 뭐라고 나와있지? 도가니? 시련의 장? 산업혁명의 시련의 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국이 가지고 있던 military force, 군사력은 secured colonies, 식민지를 확보했는데 식민지를 어떻게 확보했니 얘들아? As 무슨 비교 일단? 동등비가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었어. 뭐만큼이나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었어 시민지를? 그들의 언어인 영국어가 영국인의 언어가 영어가 영국어 하는 거야. 그들의 문화를 영국어 아니 안돼 한국어 영국어 어떻게 영국인의 언어가 근데 맞는 말인데요. 한국어, 영국어, 미국어 영어가 그들의 언어를 뭐했던 것만큼이나 인베이디드 침입했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어가 그들의 식민지의 문화를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를 다 많이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문화적으로 그 식민지를 지배했던 것만큼이나 영토적으로도 영국군은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When Queen Victoria ascended to the throne in 1837,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도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랬을 때 She presided over the largest empire in history. 그녀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뭐했다? 통솔했다. 지배했다. 자, 얼마만큼 큰 영토를 지배했냐면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런 표현이 생긴 거죠 지금. Empire 제국인데 어떤 제국이야? On which 그 제국에서는 태양이 결코 set 뭐하잖아? 지지 않아요. 왜? 태양이 결코 안 져요. 세계 어디에 가든 다 영땅이기 때문에. 그치? 어디에 가든 다 영땅이기 때문에 남방국으로 가든 북방으로 가든 다 영땅이라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On which를 여기 3과 문법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형태를 내가 설명을 넘어갈게. Empire On which 말고 which the sun 아, 시크한 모자랐네. Never set on 하고 쓰는 거 어때? 다시 끊어야겠다. 바로 가니까 조금 힘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게 종이가 있었다고 쳐봐야 되나? 얘랑 같은
무슨 거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미 나와 있으니 얘는 원래 어조로 괜찮아? 이슬을 바꿔도 상관없지? 그치? 이슬 무슨 격이야? 목적격. 왜? 전체 뒤에는 이시니까 목적격이겠지? 이시 가리키는 것은 일단은 목적격이고 이시 가리키는 것은 empire, 사람은 아니니까 사물이랑 마찬가지지? 그치? 그래서 연결하면 이 선행사 empire 다음에 이거 무슨 격이라고 얘들아? 목적격. 목적격. 그러면 사물이고 목적격이면 관계사를 뭘 쓸 수 있어? 위치. 위치. 다음에 the sun never set 하고 어디서 끝나야 돼? 눈까지 써야지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네. 지금 입만 앞으로 빼서 대신하면서 연결주고 있는 거야? 오는 그 뒤를 두고? 됐어? 다시 한 번 더 고치면 이 empire 원래 이 25의 목적어였다고 얘들아? 온의 목적어였지? 그럼 같이 앞으로 보내서 온, 위치, the sun, never, set. 이게 지금 본문에 있는 문장이지? 안 됐어 얘들아? 제국이고요. 태양은 그 제국에서는 절대 지지 않아요. 고치면 태양이 결코 지지 않는 제국이 되는 거지. 그때 그 이시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사물이나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위치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붙여서 on 위치하고 써도 되고 원래 있던 전사를 그냥 뒤에 남겨둔 상태로 앞으로 위치만 빼서 위치 the sun never set on까지 써도 괜찮고.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다음에 온 이슬 해석해봐 얘들아. 제국인데요 태양이 결코 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온 이슬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같아 얘들아? 거기에서는 결코 태양이 지지 않잖아. 그치? 온 이슬 한 단어로 고치면 거기에서란 단어에 뭐가 생각나? 네, 이거라고 하는 장수 무슬가 생각나지. 그러면 공식을 만들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이시라고 하는 대명사가 만나서 뭐와 같아진 것처럼 보였어? 데어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와 같아질 수 있겠니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부사가 된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가 될 수 있겠어? 관계? 부사. 부사가 될 수 있겠죠? 선행사는 the empire 제국이니까 장소 표현이지? 그치? 그러면 장소 관계 부사 뭐가 있더라? Where. Where. 그러면 the empire where the sun never set 하고 써도 이 세 문장은 다 같은 표현이 된다는 소리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이게 상관 문법이었는데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 내가 이걸 써놨어 여기다가 뒤에 마지막 페이지 붙여놨어.
굳이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모두 have been loved, 비웃음을 당하고서 그 다음에 그 궁전 건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아니야. 실제 발생했던 일은 아니지만 마치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꾸며서 말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if you had PP, had suggested, 다음에 주절은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실제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꾸며서 말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 By the end of World War First, in 1918, 1918년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날 때쯤. 근데 어머, 바로 보냈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죠. 뭐가 사실이었어? 내가 여기 꾸며서 말하는 사실이지. 1세대 안에 아마 이 제국이 끝날 것이라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된 거죠. 이때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Empire was fatally wounded. 그 대형 제국은 Fatally 어떻게? 우주리요. Fatally 치명적으로. 치명적으로 wounded 어떻게 되었어요 얘들아? 안 빠졌고요.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By the time I was born in 1950, 1950년도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망가지고 없으니까 그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겠지? 다만 어디에 있을 뿐이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를 썼었죠. 대형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이죠. 대형 제국의 흥했음을 표현해주는 가장 압도적인 문장이 뭐였다?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말해주는 문장이 뭐였다? 내가 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되더라? 원미치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온도 전치사 별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거니까 둘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더라. 다음 거. 뭐가 틀렸더라 얘들아? A는 in which? B는 what? C는 that? 이 중에 어법이 잘못된 거 어떤 거? That. C?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 진짜? 맞다고? 아니 답이라고? 지금 내가 틀렸.. 맞아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어, 맞는 표현이야? 답이 아니야? 아 그럼 B다 B. 몇 번? 틀린 거 몇 번? B. 왜? 맛을 쓰려면 조건이 뭐였더라? 앞에 선행사의 명사 보이면 돼 안 돼? 네, 절대로 안 돼.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완전. 불완전. 항상 아. 앞뒤가 부족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맛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려면 앞에 일단 명사가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해줘. 있으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지? 똑같이 나와있지? 쓰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뭘로 고쳐? 뭘로 고칠래? 됐. 그 대신 적체가 뭐다? 접속사. 물론 당연히 접속사지. 그 중에 어떤 접속사? 단순 접속사. 중에 특히 뭐? 아이디어와 본격인 명사절을 이끄는 단순 접속사. 뒤를 완벽해, 얘들아,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일단 눈에 힘줘. 그거 가까이. 유진아 너 아, 눈에 그래. 힘주라고. 어? 오늘 10시까지니까. 대슬, 맛을 대슬 못 찾으면 안 되는 표현 얘들아. 봅시다. 에너지 주스가 뭐였지 얘들아? 그거 주사. 유추. 많은 사람들이 유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유추를 사용하죠.
위치를 이용해서 뭐한테 쓰고 있니 얘들아? 뭔가 비슷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출에 관한 설명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기잖아. 비슷한 표현인 프로 인스턴스가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분자는 부부공과 같다 라든지 이게 뭐더라? 동맥은 마치 뭐와 같다? 호스와 같다 라든지 아니면 암석의 단층은 캐릭에 있는 층들과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유추의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선생님. 자, teachers often assume 데컨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때 선생님들은 자주 종종 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정하고 있어? 탭 이하의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걸 가정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센스를, 개념이나 어떤 생각을, 어떤 개념이나 생각이냐면 설명해주고 있죠. in which, which가 갖고 있는 설명사는 앞에 있던 그 센스가 되겠지? 그런 개념 상황에서 이러한 비교, 어떤 비교?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비교들이 되겠지? 기체 분자가 고무공과 같다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비교들이 are made, 만들어져 있다. 이런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유추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다음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서처럼 어떤 예? 빛의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라고 이 예시에서 선생님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뭘로 고치라고 얘들아? 대수를 고치라고요?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체 분자는 탄성이 있어. 그리고 그 탄성이 있는 기체 분자가 충돌해. 뭐와 충돌해? 다른 분자와 충돌해. 또는 뭐와 충돌해?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벽에 충돌할 때 그럴 때 It will rebound. 그 기체 분자가 뭐하는 거야? 리바운드 다시 튀어올라 뭐처럼? 뭐가 그러는 것처럼? 고무공이 그러는 것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거지. 그치? 네. 어떻게 다시 튀어올라? 그 기체가 충돌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속도,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튕겨져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선생님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유추 기법을 설명, 유추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냥 바로 기체 분자는 고무공과 같아 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 그런 탄성력 있는 특징이 그로 인해서 그 탄성의 특징 때문에 뭔가 다른 곳 부딪힐 때 그럴 때 그 기체가 고무공처럼 튕겨져 나간다 라는 이 과정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생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풀리는 표정이야. 그치?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아 벌써? 아 그래서 아. 좋죠 얘들아 맞아볼게 일단. 없는스 무슨 뜻? 그렇지 않아. 어머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이 관계 어떤 관계 기체는 탄성력 있으며 그런 성질 때문에 뭔가 부딪히게 되면 튕겨져 나간다라는 그 관계 있지? 그 관계를 미리 사전에 설명받았던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은 그걸 전혀 그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뭐로 생각해? 당연하게 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라고 하는 것의 모양을 마치 뭐처럼 둥근 물체인 것처럼 시각화해 생각해.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그 기체 문제를 마치 뭐처럼 생각해 움직이는 탄력성이 있는 탄성이 있는 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전혀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탄력성 있는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고무공처럼 여겨버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이 답으로 가는 힌트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아마도 유추의 구조적 특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뭐에는 실제 그 기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체 특성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그런 관계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제 이 문장이 힌트 문장이었어. 이 기체의 특징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그 과정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아 기체는 기체 문제는 고무공 같구나 라고 이해를 해본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이 관계를 알고 있다면 기체는 탄력성이 있는 것이라서 뭔가 다른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공처럼 튕겨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 이해했니 얘들아? 이 관계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관계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앞에 있는 기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봐줘야 돼 얘들아? 이 관계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요 관계가 의미하는 거. 기체는 탄력성이 있는 존재라서 다른 존재, 다른 분자나 다른 물질과 부딪히게 되면 대팅겨져 나간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과 같은 힘의 속도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됐니? 이거 알아나? 이 관계를 요 문장을 말하는 것이란다. 요거 자체가 첫 번째 힌트였어. 이 관계.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 얘들아. 본문 자체가. 이거만 알아줘 얘들아. 요게 가리키는 건 이 문장이다. 뒤에 있는 문장이다. 이 관계를 뜻하는 건. 이것만 알아. 그리고 요거. 요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인터랙션 이펙트가 된다는 거. 이게 2번이니? 2번이지? 수업 안 해준 내용이지? 다음 수업을 안 해주고 있나고? 1번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1번 여기도 문법 문제가 있었니? 있었네요. 네. B 자체가 문법 문제네요. 이거 다 뭐였어 얘들아? 그거 아 이거 뭐였어? 아, 지금 뭐라고요? 답. 답이요? 잠깐만. 어떤 게 답이었어? 잠깐만. 잘 안 보이니? 누가 봐도 대단이요? 대시야?
대시야? 대시라 하면 즉슨. 왜 대시야? 어떤 역할을 대시였어? 단순 접속사.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주어 역할. 그냥 문장을 이어주는. 이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그렇죠.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목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수를 올려주는 걸 하면 되지. 이때 대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생략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고? 응? 없앨 수 있다고? 자, 이 사람과 그 동료가 연구를 했죠. 연구했냐? 상황을 연구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under which, 위치가 갖고 있는 상황사는 뭐였다? 더 컨디션스. 네, 앞에 있는 명사가 트랜스였겠죠? under which 상황이니까 장소 표현이랑 마찬가지지. under which 한 단어로 붙이면 뭐가 같다? Where 붙이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땡땡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황을 연구했습니다. In 자, to put in secretaries at New York University. 뉴욕의 어떤 한 대학에서 일하는 40명의 비서들에게 그 연구자들과 엘렌은 메모 한 장을 보냈죠. 어떤 메모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메모를 보냈어요. 자, 이 메모가 즉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반송되어져야 한다. 어디로? 238호실로 어떻게 반송되어져야 한다? 사내 메일을 통해서 즉시 반송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메모를 보냈죠. 자, like almost all other memo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에서 오고 가는 거의 모든 메모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낸 메모도 역시 어땠어? 사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Now, note today. 그런데 대 미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더라?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사실 이 메모에 있는 이 요청은 어떤 것이다? 꽤나 silly. 멍청하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요청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어리석고 이상한 바보 같은 요청이었냐면 if the person who sent the memo, 메모를 보냈던 그 사람이 그 내용, 어떤 내용? 받자마자 바로 반송해 주세요라는 그 내용을 원했더라면 그랬더라면 in the first place, 애초부터, 처음부터 왜 그 사람이 그 메모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바보 같은 요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네. 다음, 이 연구자들은 그래서 파이프라이스 쓰고 있어? 가설을 세웠다. 네, 가설을 세웠죠. 댓 이하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떤 가설? 비서들은 아마도 뭐 할 것이다? 그냥 쭉 원래 하던 대로 메모를 돌려 보낼 것이다. 뭐 하지 않고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서. 왜? Because they would follow the norm, they say.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규칙을 계속 따라왔었기 때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Do what memos tell you to do. 해라. 뭘 해라? 메모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해라 라고 말하는 그 규칙을 따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 메모가 원하는 내용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다는 거지. 됐어? 응. 다음, 그들은 were right. 연구자들의 그러한 가설은 사실 실제로 맞았습니다. 결과 어땠어요, 얘들아? 90% 정도의 과학, 아니고 비서들이 dutifully 어떻게? dutifully 정의롭게 충실하게 메모가 시킨 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return the memo to room 238 238호실로 메모를 다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 생각이 안 해? 생각이 없니? 개념 시키는 없는. 대로 하니 그런 생각 없는 규범에 따른 순응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mindless conformity. conformity가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어 잠깐만 conformity 얘들아 뭔지 알아요? 그 확인받는 거 네 수능 지금 기구 따르는 거 순응 네 순응 노블 어드벤처는 뭐야? 네? 노블 어드벤처스 평화롭고 노블 아니네 아니네 아 노블 기이한 기이하고 신기한 새로운 모험 신밧드? 메모리 디스토션은 뭐지? 기억의 왜곡? 왜곡 다음에 anti-social behaviors anti, 반사회적 행동 다음에 routine communication 일상적인 의사소통 됐어? 이렇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생각 없는 규칙에 대한 수능 뭐라고? 안 말하는데 넌 빠르니? 아니 빠르다고? 아니 나 50점 나올 것 같아 그럴리가 그래도 저에게 큰 선물이 50점이 나오는데 그냥 70점 받으면 되나? 조용히야 조용히 하라는데 100점 받으면 찾아주세요 뭐라고? 뭐 내가 사줄게 꽤 녹차 아 진짜 대박 아 잠깐만 여기야 템플러가 알테미스 볼게요 템포 어 야 93분이야 거짓말하네 이제 나도 죽어 주어 찾아줘 첫 번째 문장 어디서 끝났지?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시작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였어? 엥? 저거 힐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 아닌가? 힐 어? 아닌가? 힐이 아, 어딨어? 콤마예요 저거 어 콤마야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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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어 어떤 게 주어 얘들아? 이거 문장에 주어죠. 오, 이거 이나오네. 동사는 스탠. 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스트야 돼. 왜 수술을 바꿔야 되지? 시제 일시. 그렇지. 한때 있었어요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과거 시를 바꿔줘야죠. 그렇지. 틀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괜찮대요. 문제예요. 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first method부터 round까지가 전부 다 일단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네. 한번 끊을게요. 기니까 이렇게 끊을게요. 야, 야. 이 언덕에서 남쪽으로 400m 지점이야. 네. 근데 이 언덕은 평면 위에 서 있죠. 어떤 평면이 얘들아? 오늘날 많은 기둥 조각들이 있어. 어떤 상태로 있어, 얘들아? 푹 뿌려져. 그렇죠. 여기 푹 뿌려진 상태로 있죠. 그럼 기둥 조각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뿌리는 거야, 뿌려진 거야? 뿌려진 거야. 뿌려진 거니까 scattered tip 이 형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한 이 언덕에서 약 남쪽으로 400m 지점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옛날에. 옛날에. 네, 한 번 더 추가 설명, 얘들아. 선마 찍고 이어지는 관계 대명사절이지, 얘들아. 네. 주로 선행사가 이런 식으로 고유 명사인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죠, 그죠. 자, 붙여줘. 콤마 외치니까 어떻게 붙일래? And it. 네, and it 하고 붙이면 되죠. 그리고 그 신전이 was one of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한때 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래 안 그래? 기둥 조각이 뿌려진 게 7대 아니요 신전이 신전이 아 원어고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 무슨 명사 그래서 wonders 뒤에서 붙어있는 거 확인해 줘야 되니까 네 다음도 temple 그 신전은 whose 무슨 격? 주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목적격 whose 주격 아니야 소유 소유 그 뭐야 진짜 그 신전의
건축이 콤마 사이즈가 저희 껴들었겠지 이렇게? 오케이. 신전의 건축이 얼마나 걸렸을까? 120년? 네, 120년 동안 걸렸었는데요.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신전에 베이지 프롬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기원전 7세기쯤 경으로 신전의 연도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The temple was on Ionic Diptyros. 템플의 건축 양식은 그냥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몰라도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차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얘들아? 일단 two royal seven columns on each side, each of the long side. 신전의 긴쪽 측면에 있는 각각에는 기둥이 몇 줄로 있어? 두 줄. 두 줄로 있고요. And 신전의 짧은 쪽에는 기둥이 몇 줄로 있어? 세 줄. 세 줄로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식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식인 건데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신전은 지금. 그 당시에 그리고 신전에는 총 몇 개 기둥이 있었어 얘들아? 127개? 기둥이 있었는데 각각 높이가 몇 미터? 19미터? 였고요. 그리고 각각은 지름이 몇 미터? 1.2미터? 다이아메터가 뭐라고 얘들아? 직경. 직경. 지름. 눈 떠! 눈 떠! 일어서 수업 들어도 돼 얘들아. 나가서 수업 들어도 돼.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오디오가 두 개가 들리는데 밖에 신났거든요 사람들. 어 무시해. 다 꺼버린다. 너무 신났네. 말이 끊이지 않아? 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 장난 어디 가셨어? 괜히 얘들아? 자, 이 신전은 was set on fire. 어떻게 되었어? 붙었어. 불이 붙어졌죠. On the same night, 같은 날 밤에. 같은 날 밤에. 뭐와 같은 날 밤? Alexander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날과 같은 날 밤에 누가 이 신전에 불을 질렀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범인은 어떤 한 미친 남자였는데 이름은 이렇게 생겼죠? 에로스.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Who wanted his name to go down in history? 자신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을 지른 거지, 얘들아? 네.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야. 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역시 고유 대명사가 선형사였기 때문에 콤마 후 나와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즉시 불탄 그 신전 어떻게 했어 얘들아? 새로운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지어진 그 새로운 신전은 모든 면에서 이전의 완벽성을 뭐 했어? 선 넘었다. 초과했어.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신전이어서 라고 말해. 그런데 이 신전이 다시 어떻게 되었어 얘들아? 파괴되었다. 언제? 바이 인베이딩. 이 당시에 이 보스족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다시 재건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전은 온전히 형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다. 없는 거야. 뭐만 있는 거야? 기둥만 있는 거야. 부끄러진 기둥만. 그렇죠.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만 지금 시제가 뭘로 나와있니? 과거요. 현재. 아. 나머지는 전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지금은 본체가 없는 거니까. 지금 고스족은 뭐예요? 그 고딩 양식을 만들어낸 그 부족 이름이야. 뭔 양식? 네? 고등 양식이요? 고딕 양식. 고딕? 그 뾰족한 탑 있지? 피라미드? 아니, 그건 이집트고. 유럽. 고딕? 뭐지? 전 잘 모르죠. 아, 몰라요?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는 괜찮지? 생애 이런 거. 여기는 괜찮니? 넘어가면 괜찮을까? 이제 괜찮은 거 넘어간다고. 네네. 넘어가도 되는 건 얘기해줘. 괜찮아요. 내용이 진짜 괜찮지? 네. 또 뭐가 어려웠어요? 올림푸스에서. 올림푸스요? 제가 보기에는 다 어려워. 그냥 쭉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기억도 안 날걸요. 어? 이거 언제 했던 거야? 수요일날.
수요일 했던 거야, 나 사장부터.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먹었는데. 아우. 선생님 이거 장갑이나 좀 받으세요. 내 분위기 이런 거 괜찮지? 내용 없이 너 안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그 돗대에서 주문한 거. 전기자동 항해장치. 돗대에서 주문한 중요한 거, 얘들아.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거 그거야, 얘들아. 몇 강인지 이게? 2강? 3강? 그때 그거 어렵던데. 그때 해줄게. 별거 없는데. 문법이죠. 차장님 얘들아 좋대? 이 문장 뭐야 얘들아? 이거 모발생화 문장이라고 그랬어? 부치. 야 부치. 부사, 동사, 주어. 부사, 동사, 주어. 부사, 동사, 주어. 아 기억났어. 엔드. 부사 얘는 뭐?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어? 왼쪽에 붙이면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돼? 아 이거 알았었는데. 진짜 진지하게 알았었는데. 앞에 접속사 엔드가 있어서. 아니야. 아! 업이 장소를 나타내서. 타 장소인데? 온 다음 전문 장소인데? 서운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아, 이제 틀리긴 하는구나. 저 열심히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 저 진짜 알았어요. 부사구. 자동사. 아. 일반 명사. 주어일 때 이렇게 뭐가 발생한다? 부치가 발생한다. 주의할 점이 뭐다? 똑같이 부사구에 자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대명사 주어면 부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써야 된다? 대명사 자동사를 그냥 써야 한다. 업 왼쪽 아이 부사 자동사인데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아이라고 하는 대명사 주어지. 이러면 부치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써야지 맞다? 업 아이 went라고 쓰던지 아니면 I went up 이렇게 쓰던지 부치는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얘들아? 자 여기 있어 라는 표현이 어떻게 있어 얘들아? 자 여기 있어 뭐라고 말해? Here you are. Here you are. Okay. Here you are. 이것도 그거잖아. 장소? 비동사? 근데 부치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저거 누구니까? 대명사. 대명사니까. 자 여기 있어. Here. It is. There it is. 마찬가지죠? 장소, 비동사인데 주어가 대명사. 대명사라서 도치 발생하지 않았어. 네. 조심해 여기. 이거 해줘 얘들아. 네? 이거 해? 아...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아니야. 좀 모르면 되지.
이는 was은 정체가 뭐하더라? What a cupid. 의문사? 네. 오만교관의 의문사? 명령문? 감탄사? 감탄문 만들어주는 의문사 맛이었으니까. What a 혁명? 까지 나와있죠. 참 귀엽고 깜찍한 외로움이다. 분위기 넘어가고. 분위기요? 여기는 괜찮, 여기는 괜찮지? 거꾸로 올라가는데? 신경도 괜찮죠? 내용 파악하는 거 괜찮지 얘들아? 윤리 상담을 할게. 지금 너 다 나와. 다 나온 중. 근데 그럼 미쳤어. 다 나올 수 있을까? 그 한 문, 한 지문당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다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그 범위를 내주면 돼. 생각엔 이과에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 양심이 있다면. 이거 볼 때? 벌써 40분이야. 글을 쓴 목적 자꾸 시켜보지 마. 랜디에게 리터러시 무슨 뜻?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건 뭐지? 리터러시 글자 그대로. 아 스펠링이 다르나? 이건 뭐야 얘들아?
압도된 이유가 지금 앞으로 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 지금 압도되어 있는 상태야. 정신이 있어 없어? 없어서 못하겠으라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압도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그것을 위한 준비. 뭘 위한 준비? 결혼. 그렇죠. 결혼 준비. 결혼으로 인한 준비. 결혼을 위한 준비.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나의 직업. 또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압도된 상태라서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압도된 이유가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야. 이렇게 When my life returns to normal, 나의 일생이, 나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I would love to come back.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Would love to 동사 아니야? Would like to 동사 아니야? 뭐뭐 하고 싶어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기회를 줘서 감사.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To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다음. 여기. 이것도 어려웠니? My brother, Daniel. Default가 무슨 뜻이었지? 네? Default. Default가 어디 있지? 맨 마지막 줄에 있을걸? 거의? 아... 어디 있지? 이해하지 않다. 그렇죠. Default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남동생, 내 동생이 추천해서 니네 회사를 뭐로써 추천했니, 얘들아? 우리의 전시부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로서 니네 회사를 추천했었어. 여기는 원은 앞에 있는 컴퍼니를 대신하는 부정대명사 원이죠. 부정대명사. 하지만 we have seen virtually no progress.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거의 진전이 있어 없어? 없었다. 없는 상태야. 최근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의 회의는 다음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우리 어떻게 쌤이 선불금을 지불한 상태죠. 그렇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그 상태 너는 동의했어. 뭐하기를 동의했어, 얘들아? 일을 complete. 완료하고. 완료하고 끝내주기로 약속했었어. 언제? 그 회의가 개회되기 전 얼마? 일주일. 일주일 전에 일을 끝마쳐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어. 해결. 목적어, 보호 자리에 PP 형태. 목적어에도 워크 입장에서는 스스로 완료하는 거야? 완료되어지는 거야? 완료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PP가 나와 있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 계약서 4번 나 지금 이렇게 종공했어. 같이 보내고 있어. I question. 난 정말 의구심이 들어. 의문이 생겨. 뭐가 의구심이 들어? You will be able to meet the terms of the contract. 네가 과연 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뒤에 있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야? 불확실한 내용이야? 확실한. 불확실하잖아. 그럼 대신 쓰면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뭘로 고쳐야 되더라? What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뭐 할 수 있을지 어쩔지. 아, unless? 뭐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뭐인지 아닌지. Or whether. 네. 또는? 아, 그래요. 뭐인지 아닌지. if를 바꿔서도 괜찮겠죠? 니네가 과연 그 계약을 지킬 수 있을지 어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잖아. 그치?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불확실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 whether나 if를 바꿔줘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 c가 틀린 거야 지금 얘들아. 네. 되게 의구심이 들어. And I'm very concerned about. 진짜 걱정돼. 뭐가 걱정되니? Being ready for the conference. 그 회의 준비를 하는 게 정말 걱정되고 있어. Please call me. 제발 전화 좀 해. 그리고 follow up in writing. 그리고 뒤이어서 글도 써주길 바래. 뭐에 대해서? About how you intend to complete the work on time. 어떻게 니네가 on time. 제 시간에 그 일을 끝마칠 의도를 하고 있는지 작정인지 나에게 글로 써서 보내주면 좋겠어. If it appears that 만약에 that 이하인 것 같다면 뭐인 것 같다면 you will default on this contract.
contract.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니네가 뭐 할 것 같다면 default? default.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렇다면 we will take immediate measure. 우리는 즉시 뭐 할 거야? 조치를 취할 거야. 뭐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할 거야. default 뜻이 뭐라고 얘들아? 이행하지 않다. 이행하지 않다야. 이건 나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네, 네. 절대로 안 돼. 어우 쉬는 시간이다. 어우 무슨 소리야? 어우 드디어 쉬는 시간. 누구 봐? 네? 밥 먹고 오면 밥 먹고 오면 밥 먹고 오면 너무 힘들어 얘들아? 네. 한 끼 먹자 얘들아. 3분만 코드 어때? 코드 3분만 쉬어. 3분이나? 너무 기니? 물만 마시고 들어와라. 어떡해 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민이 많아. 뭐가 제일 어렵니? 아까 그거 유튜브? 거기가 어딨어? 유튜브? 그거 탱탱볼이. 그래 탱탱볼. 네. 유튜브. 비추 선생님 풀고 있나요? 아니요. 프리저브 중인데요. 야 물 한 컵 하고 물 뻘 컵 하고 오자. 아니 잠깐만 너 이거 뭔 심리야? 너 이거 퍼피야? 아이고 힘들어. 아 잠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서 다 주식 먹고 싶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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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고 있었을 때 바둑 말해봐. 아이고 진짜. 더 많이 먹었어. 기침을 좀 풀었니?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오늘? 질문은? 범진이 결국에 뭐야? 아니 그 두꺼운거 본문에 있는 그 오래 풀쓰기죠.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 그런가? 그냥 아니, 시합교 시험에는 해석 없잖아. 아니 아니 아니. 처음 레시큰 영어 처음에 다닐 때 외우는 건 영어가 아니라서. 내신은 어떻게? 내신 잘 나오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싫어 진짜. 아니 마스크해. 니가. 시간에. 빨리.
이긴다. 에이스. 마스크 하고 있어. 윤진아 마스크. 마스크 없어요. 뭐라고? 마스크 없어. 먹었니? 마스크 없어. 스키. 세영 오늘 어디 놀러 가요? 놀러 가고 싶네. 스키. 여기 와라. 그럼 골프스 끝내야지. 골프스 해야지. 올림픽 신전 이름 보자. 올림픽 끝내고 좀 보내드릴게요. 지워줄 거야. 진샷.
찬성했어? 반대했어? 반대했어. 반대했어. 뭐에 대해서 반대했어? 도서관? 검열. 검열에 대해서 엄청 목소리 높여서 반대했던 사람이야. 최근에 있었던 학부모 교사 모임에서. 그리고 likewise. likewise. 따라서. likewise. 마찬가지로 will do. 그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마찬가지로 뭐 할 거야? 거절? 반대? 할 거야. When I have the opportunity. 뭐가 있다면? 기회가 있으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반대 할 거야. 라는 의미지. 존 탐슨에게. 맞았어? 있어야 어? 아, 존 탐슨으로부터. 이 사람이 쓴 글, 이 사람이 받는 글, 얘들아, 받는 사람? 어, 탐슨이 멋있는 사람이네. 다음에. 아, 시끄럽구나, 여기가. 진짜 와 나와서 좋은데 막 술 먹고 있어요. 아까 위하야 어 위하야 위하야 제대로 보라니까 금일이라고. 우리도 오늘 다르죠. 이게 뭐지 얘들아? Desire discipline. 네? Desire discipline. 주유를 실적 보면 바람직한 예절. 바람직한 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뭐랑 같은 단어? 이거랑 같은 단어이다. Behavior. Discipline, behavior 같은 말이다. 만약 어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이나 교류를 보이지 못한다거나 또는 뭐 하지 못한다면?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런데 지금 얘가 or가 뭐랑 뭐랑 병렬 구조냐면 is able to 1번 그리고 여기가 구조를 두 번째야. 주어는 누구 옆인 얘들아? To a child이라고 공통의 주어였겠죠? 아이 몇 명? 아이 한 명. 그럼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붙여야 돼? S가 붙어 있어야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Displays. 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또 어떤 행동을 보인다면? 가족의 norms. 규범에 따라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To communicate and discuss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이슈니들아? Fred where with a child in. 아이가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어? 이야기하고 논의했으니 다들 뭐 해줘야 되겠니?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바운더리, 경계선, 규칙 같은 것들을 뭐 해줘야 되겠어? Describe. 묘사. 묘사.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하고 나서 이어지는 연속 동작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Describing은 현재 문상태야. 다음 children must be educated. 아이들은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교육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한계나 그 범위를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어떤 한계나 범위? They should not cross it.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금. 한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한다. Limit과 같은 말이 위에 있던 boundaries 또는 가족의 규칙 이런 것들이 되겠죠.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소통하는 것. 예컨대 어떤 식으로? Such acts are never performed in the family. 그런 행동은 절대 우리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든지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to be right. 나는 네가 한 그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그런 간단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does help 어떻다? 도와준다. 뭘 도와준다? Elicit the desired discipline. 바람직한 행동을 elicit 뭐하는데? 이끌어내는데. 그렇죠.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였어 얘들아? 그거. 어떤 게 좋아? Consider. 방금 한 문장. 아. 여기 문장에서 주어. Are.
아 주어. 네 주어. 아이. 아 커뮤니케이팅. 네.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니까. 여기는 몽땅과 예시대로 주는 것들이요, 얘들아. 그러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 없는 거랑 마찬가지 이것들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얘들아? 아, 여기 무슨 자리? 동사. 목적어도 목적. 어? 주어만 있잖아 지금. 아, 동사, 이게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잖아.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 앞에 뭐가 있어 지금? 더즈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동사가 나와 있지? 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버스를 불려면 이렇게 바꾸는 거 어때?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럴 수 없죠. 근데 좋아, 질문을 바꿀게. 얘도 동사잖아. 그쵸. 근데 얘는 왜 썼어? 강조하기 위해서. 뭐 강조? 네? 뭘 강조해? 헬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강조하고 쓴 거는 꼭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강조하고 쓰는 건 꼭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돼. 없어도 괜찮잖아.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헬프 뒤에 S 붙이는 거 어때? 어 괜찮네. 괜찮네. 맞는 표현이죠. 그렇지? 네.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헬프 뒤에 있는 단어 illness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다. 단어 종류가 뭐야? 어 그거 동사. 동사인데 이미 동사에 있는데 또 동사가 나와 이유는 뭐지? 무슨 역할? 아 잠깐만 수식 역할? 뭐라고?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아무 역할도 아니다. 뭐라고? 얘들아 헬프 동사는 용법이 정해져 있다 그랬지? 아 사역 동사 삼형식인데? 얘가 동사면? 이게 무슨 자리겠어? 삼형식이면? 목적어잖아? 헬프 동사는 삼형식일 때 목적어 자리에 원형이나 뭘 써도 괜찮다? 헬프 동사를 쓸 수 있다. 지금은 뭘 나온 거야? 제가 목적어를 했잖아요 처음에. 어, 그러니? 못 들었어. 소리? You're welcome. Unless 말고 원래 고쳐도 괜찮아 얘들아. To Unless it. Unless it 나와 있어도 괜찮아. ing로 고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안 되죠. And if the child tries to cross the limit. 만약에 아이가 선을 넘으려고 노력한다면 It is advisable. 아이 막 틀린 나오네. Advisable. 바람직하다. 뭐가 바람직하다? To warn the child. Warn. 경고. 경고하는 게 언제? In advance. 미리 먼저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벌주기보다는. 나중에 그 아이를 벌주기보다는 미리 먼저 하지 못하게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됐어? 네. 다음 further 무슨 뜻? 더. 더욱이 게다가 explaining to the child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 뭘 설명해? Why its behavior must conform to family norms 앞에 뜻 나와있지? Mindless conformity 기억나니? 비서를 나왔던 거 Mindless conformity 이게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뭐였더라? 뭐였더라? 생각 없이? 뭐 하는 거? 아, 순응하는 거. 동사가 뭐였다고 얘들아? Conform. Conform. 보이지 얘들아? 자, 왜 아이의 행동이 가족의 규칙 기준에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remain within the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helps 도움이 돼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아이가 뭐 하는데? To respect the significance of family boundaries 가족의 규범이나 한계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to learn to be happy without family 그 한계 안에서 경계 안에서 잘 만족하며 지내는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끝. 왔음 진짜 봐봐 얘들아 문장의 전체 동사는 요거 하나야 얘들아 이게 동사야 주어가 뭐였어? Explaining. Explaining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가 헬프디 뭐가 붙어 있어 얘들아? S가 붙어 있어. 지금 헬프디 몇 형식? 5형식.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1번 목적격 보호가 to respective 1번.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여기 and 뒤에 to learn이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목적어의 나이가 가족 경계선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그 경계선 내에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됐어? 좀 참아야죠. 다 힘들어. 젤리피쉬네. 해파리. 해파리? 이거 쉬운데. 이거 쉬워? 이지. 이거 쏘 이지? 네. 이거 괜찮아? 네. 이거 괜찮아? 넘어가도 되겠어? 해파리 넘어갈게요. 집에 거기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지? 장난 아니지. 이거 뭐예요? 해파리. 바보야? 해파리 어려워요. 그러세요? 하지 말아요. 얘는 뭘 골라야 돼? 하지 말아요. Effect. 역시 있는 거 없는 거. 응? 있는 거. 요거랑 어디 있더라? 여기 봤는데. 건너왔어. 요거랑 차이점 얘기해줘. 넘버로브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고 넘버로브 뒤에는 형 명사가 와요. 맞아? 궁금증? 근데 복수 명사? 근데 얘는? 복수명사의 수. 아 맞다 맞다. 얘가 중요한 거. 얘가. 이거는? 나는 남발자들. 나는. 아 맞다. 나는 명사. 명사는 지금도 까먹지. 넘버로그는 뭐랑 같다? 한 단어로 붙이면? 아우로. 매니하고 같다. 아우 진짜 열받아서. 항상 복수명사 나와 있어야 돼. 만약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면? 넘버에 맞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얘는 넘버가 중요해. 복수 명사가 중요해. 복수 명사가 중요해.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동사? 복수 동사. 그러면 넘버 오브 다음에 있는 명사 형태니까 단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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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붙어 있는 거. 다음에 or 등위적 복사. 특징이 뭐야 얘들아? 등위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 경렬무죠. 그 말은 뭐야? 앞에 ing면 뒤도 뭐다? ing. 그래서 여기도 hearing 명사 형태로 올려줘야 돼. 다음에 쓴 어디 있어? 쓴 없나요? 쓴 없네요. 나머지는 괜찮지 얘들아? 네 쓴. 다음 위로 올라갈게. 몇개 남았니? 이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다. 네. 맞네. 저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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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더슨 동사의 목적을 알리. 다음에 C는 틀렸죠? 안 틀렸어? To C. 왜? 뭐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알아야지. 아니 잠깐만. Help. 아니. Encourage. Encourage. 목적어. 초보정사. 초보정사. 무슨 뜻? 격려하기 위해. 목적어가? 목적어가? 초보정사 하는 것을 격려하기? 격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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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힘들대. 왜 힘드냐? 동사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원. 원. 원어로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래서 frustrating issues 복수명사 나와 있으더라. 어떤 연령이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에게 가장 감옥스러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뭐다? 자녀들. 아이들이 어때? 서로 잘 지내고 있지네?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한마디 조언해 줄게. 어떤 조언이야? Life is about problem solving. 인생이란 뭐다? 해결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니까 풀면 된다는 소리겠지? Resolving. Sibling discord. 무슨 말? Sibling discord. 형제 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가르치죠. 뭘 가르치니까? 중요한 인생의 기술. 기술과 그리고 교훈을. 뭐에 관한? 공정. 공정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 자제력. 자제. 그리고 협상.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입니다. It is important. 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대디의 내용이 중요하죠? While our children grew up in the same house.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 어때?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지만 It's about them. 그들 각각은 경험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해? 다르게.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그들 자신만의 눈을 가지고서 interpret 뭐한다? 해석한다. 해석하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as a parent we can help them.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가장 잘 언제 잘 도울 수 있어요? We encourage them see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unique talents.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과 그리고 독특한 재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한인멸 격려해주는 것 격려하고 장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 뭐를 이야기 시작할 때?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되면 뭐 해야 되더라? Separate. 분리시켜요. 그렇죠. 그들을 서로 분리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로부터도 우리 부모로부터도 독립시키기, 분리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경쟁심이 will get easier. 어떻게 된다? 더 사그라들 것이다.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 뭐에 도움이 됩니까? 비교한대. 비교해 하지마. 비교하지 않는 게. 그렇죠. 아이를 상대방과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됐. 오만은 리전트먼 이게 뭐지? 분개. 분개. 분노하는 마음만을 만들어낼 뿐이죠. 대신 가르치는 게 뭐다? 분리시켜놓는 거. 어? 앞에 있는 문장. 특히 뭐?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거. 아 진짜. 비교하면 어떻게 안 돼? 안 돼요. 네요. 비교하지 말았습니다. 네. 다음. 세 개만 남았지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당 5분씩. 아 쌤 아니에요. 15분만에 끝내줄게. 약속. 잠깐 참아. 왜? 어? 왜 이렇게 길어? 얼마나 슬프다. 어? 얘 이거 개쉬운 거잖아. 아 쌤 이거 왜 가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쉬워요. 아 진짜 이거 쉬워요. 쉬워? 네. 일반적으로 별과에 대한 평가. 이거 아 나 지문도 외웠어. 이거 잠깐만. 아니 한국말로 보이는데? 진짜 아니 쌤 형 보면은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데? 아 이거는 거의 제목이 뭐야? 5번 할까? 네 야. 3번이죠? 3번이 뭔데? 평가에 대한 결과. 아 틀렸어? 그니까 일단 이게 아니고 어? 아 그거냐 어떻게 그거 보면 3번 아닌데? 해야 되겠네요. 아니 1번 아, 아니 보자.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왜 틀렸어 슬프게. 틀렸어야지. 결과를 평가하는 건 정말 슬프다 얘들아. 덜 와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보다 다른 종류의 성과 평가보다 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더 주관적이다. 더 뭐 할 수 있다? More objective. Objective.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은 이런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아일리 높게 강화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싶구나 어? 꽤 꽤 아주 억셉터블 뭐하게 만들어? 받아들이지 누구에게? 직원과 관리자 양측에게 똑같이 다 받아들일만하게 만듭니다 왜? 객관적이니까 덜 주관적이니까 결과 중심적인 성과 평가는 또한 역시 상대적으로 쉽죠 비교적 쉽죠 뭐하기 쉽습니까?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같이 연결시키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때? 결과 중심 평가에 관한 좋은 내용이었지 하지만 나왔을 때 이제부터 뭐가 나오겠어? 안 좋은 내용 나오겠지? 네.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뭐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타당성 타당성과 관련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겨?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돼, 얘들아? 상황 상황 어떤 상황? 각 직원들의 성과 그렇죠 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당성과 관계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 조직이 오직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만을 평가한다면 그렇다면 매일 페일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하지 못할까? 중요한 측면 어떤 중요한 측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결과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수행의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 최종 결과만 측정하는 거니까. 다음, 만약에 개개인의 존재가 마찬가지로 성과의 측면만을 집중해서 본다면 어떤 성과의 측면이야? 이렇게 평가되어지거나 측정되어지는 성과의 측면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개개인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뭐하게 되겠어? Neglect 무시하겠죠. 뭘 무시하겠니들아? 중요한 뭔가 의미 있는 능력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무시하게 되겠지. 어차피 평가 안 되어지는 요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조직이 오직 생산성만을 평가한다면 생산성은 여기서 말하는 결과에 예시가 되는 거겠지? 네. 그렇다면 직원들은 아마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 않게 되겠지. Be concerned with야 뭐에 대해서 관심하는 거, 관심을 가지는 것. 뭐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결과를 엄격하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Do not guide, 제공하지 않습니다. Provide. 뭘 제공하지 않아 얘들아? Guidance on how to improve. 어떻게 뭔가를 개선시켜야 할지에 대한 안내 지침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게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타율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선수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 내용만 말해주는 거야. 너의 평균 타율이 이거야 라고 숫자로 말해주는 것은 아마 뭐하지 않겠어? 그 선수의 타율을 improve 개선시켜주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얘기를 말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얘들아? 4번. 4번. 결과 중심적 평가 가지고 있는 dark side. 부정적인 측면들을 예시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얘들아? 어떤 부정적 측면이 있었는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네. 두 개 남았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1번은 진짜 중요해. 아, 첫 번째 까지 한번 봐봐. 아, 이거 어렵잖아. 4번은 어려워. 보고 와봐요. 지금 아, 이거만 하고 2번까지만. 2번까지 어. 하고 이거 봤어요. 아, 거짓말. 아, 뭐가 달리? 그치. 저도 성적 뻥칠 거예요. 저 성적 뻥칠 거예요. 뭐가 달리? 아, 몰라. 아, 몰라? 아, 서비스가 달리. 알아. 서비스가 달리? 상품과는 달리. 다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없어? 저장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들의 생산과 그러면 대신에 저장되어진 대신에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발생해? 아, 동시에. 동시에 발생해. 그래서 저장이 못 되는 거죠? 네. 다음, 기업이 어떤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하시는 능력?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시점에
그런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된다 얘들아? 그들은 아마 Face. 물리적으로 고객들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 지연을 직면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비행의 경우, 항공사의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성수기인 시기에 비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your fellow passengers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승객들과 합류하게 되겠죠. 뭐하고 있니? 아, 설명했구나. 그들의 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같은 승객들과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업무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대다수의 서비스를 뭐 해주는? 배달. 아닌데, 뭔가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뭘 이용하고 있으더라? 예약과 약속이라는 훌륭한 것을 이용하고 있죠. 서비스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시간? 소멸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얘들아? An empty seat at a theater or an empty hotel room. 극장의 빈 좌석이나 호텔에 비어있는 룸은 결코 뭐 하지 못할 것이다? Abandon. 아,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왜? 그 특정한 시간이나 아니면 그 특정한 밤에 대해서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지나가리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 소멸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자, 이것은 보여주죠. 뭘 보여주니까? Why? 왜? 서비스가 cannot be invented. 뭐 할 수 없는지? 전환될 수 없는지. 그 전에. 없는 게 기입돼서 나중의 용도로 저장되어 줄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다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cannot be transferred. 못 할 수 없어? 이동. 이동 가능하지 않고요. 또 재사용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더라?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판매되어져야 하는 게 서비스의 특징이죠. 이건 어떤 내용이 그려지더라? 그러니까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 시간 바운드 2번 시간 제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2번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내가 Right now 아이들이가 무슨 뜻이야? 헛되이 헛되이 주제가 뭐였지? 그러니까 주제가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그렇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할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시간이 됩니다. 진짜 증포가 너무 노점이네. 언제 나왔지? 뭐예요? 얘들아? 1, 2, 3인가요? 예스! 그럼요. 기억이 안 나요.